어서 발견했네요. 저기 쪽에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고생이가 3시에 요즘 날씨가 워낙에 건조해서 크게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산에 왔는데요. 요즘 산삼 보관 가방 제가 만든 거 있죠. 그거가 주문이 조금 많이 밀려 있어서 한동안 산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구독자분께서 산삼 보관 가방 구매를 하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뭐 승적기 주문도 많이 밀려 있었고요. 그래서 한동안 산행을 하지 못해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꽃송이 버섯 혹시 올라오는 게 있는지 찾아보려고 잠깐 산에 왔고요. 꽃송이 버섯이 요즘 아직 가물어서 많이 올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비가 한 2, 3일 정도는 와줘야 어느 정도 꽃송이 버섯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기대 안 하고 천천히 다니면서 어린 유생이라도 올라오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천천히 다니면서 꽃송이 버섯이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산행은 주 목표가 꽃송이 버섯이고요. 다니면서 천천히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조그맣게 자라고 있죠. 이거는 뭐 크게 자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그냥 두고 나중에 한번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동영상도 있지만 방금처럼 저렇게 작은 유생들은 뭐 멀리서는 보이지 않고요. 가까이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야 보이는 그런 작은 유생들인데, 꽃송이 버섯은 낙엽성 밭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소나무 이런 침엽수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꽃송이 버섯도 물론 다른 버섯들처럼 약간의 습기가 좀 필요하죠. 습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꽃송이 버섯은 진짜 바람이 이렇게 탁 부딪히는 곳, 다른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습기하고 바람, 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버섯한테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곳들 있죠. 약간 언덕이 이렇게 가지능선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런 쪽으로 꽃송이 버섯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는 그런 자생 조건들을 조금 아시면은 산행하기가 좀 편해요. 일반 밋밋하고 평바닥에는 거의 꽃송이 버섯이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약간의 언덕이 있어야 되고요. 언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 그늘지고 약간 선선한 곳 있죠. 이런 곳에서 꽃송이 버섯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산행하시면서 그런 곳을 잘 유심히 봐주셨다가 그런 곳을 산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송이 버섯도 뭐 아무 곳에서나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생 조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생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도 많이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 버섯 유생입니다. 유생 꽃송이 버섯. 꽃송이가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것도 있네요. 이건 뭐 엄청 작죠? 덥다 더워. 주변에 보이는 건 그거 딱 하나고 더 보이는 건 없네요. 버섯 발견했네요. 저기 쪽에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꽃송이 버섯이 요즘 날씨가 워낙에 건조해서 크게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유. 야, 요거는 채취가 가능하네요. 아, 네, 올해 첫 번째 만난 꽃송이 버섯이네요. 네, 꽃송이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예쁘죠? 아, 꽃송이 버섯 향. 네, 요거 하나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무지 덥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 버섯 채취하는 게 어설프다고 하시던데 제가 초보라서 그래요. 좀 많이 채취하다 보면 좀 나아질 텐데 제가 초보라 버섯 채취하는 게 많이 어설프죠? 아, 예, 올해 첫 번째 만난 꽃송이 버섯입니다. 아, 예쁘죠? 지금 아래쪽에도 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제 꽃송이 버섯이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네요. 작년에 꽃송이 버섯 정말 많이 먹었는데 꽃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말려서 차로 드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또 고기나 이런 거 고기 볶음에 같이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술 담근다고 하시는데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은 안 담그고요. 그냥 오래 보관하면 또 망가지잖아요. 이럴 때 싱싱할 때 고기에 넣어서 고기하고 같이 볶아서 드시면 맛있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 또 닭발, 닭발 있죠? 닭발 양념할 때 같이 해서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꽃송이 버섯이고요. 담궈서 주변 쪽을 한번 찾아볼게요. 주변에 이렇게 하나가 보이면은 주변에서 막 보여야 재밌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네요. 이동하면서 한번 더 찾아보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꽃송이가 올라온 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일찍 올라온 것들 몇 개 올라온 보이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비가 한번 오고 난 이후에 2-3일 정도 비가 와야 그때부터 꽃송이 버섯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아직까지 뭐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와, 지금 여기 보면 사구짜리 하나 있고요. 이건 삼구. 세 개가 있네요. 이게 뭐냐. 옆에 보면 가구짜리도 하나 있고요. 딸도 이렇게 예쁘게 달려있네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아, 여기, 아, 보자. 여기, 3이 하나가 아니네요. 이게 지금 망가지는 건가? 아, 망가지는 건 아닌데. 어린 씨앗이 떨어져갖고, 아,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이쁜데, 아, 약통이 너무 작다. 이렇게 갖고 자리고요. 뭐또 한 7, 8년 정도 된 참이네요, 여기. 아, 요거는 그냥 묻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한 거고, 여기, 3구짜리가 저기 있고요. 4구짜리 위에 하나 있는데, 한번 요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확인해 보고, 좀 어리면은 이렇게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3구짜리. 조금 어리죠? 조금 어리고, 이거는 뭐냐? 쌍대인가? 쌍대 사고? 아, 같이 옆에서 나왔네. 3구짜리. 이거는 조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사고는 장자는 삼이에요. 아, 어린 삼이 엄청 좋으네요. 야, 이것도 이렇게 잠자던 삼이 여기 옆에서 하나 나오네. 이것도 그냥 묻어놓고. 아, 이것도 일단 한번 사고짜리 한번 보고. 와, 나무뿌리가 사구짜리가 어떤가. 아, 사구짜리도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약통이 예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 요거 일단 묻어놓고 요게 구강자리에 제가 나중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땅이 막 비오듯이 떨어지는데 상황이 예쁠 것 같아요. 아, 상황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약통이 좀 더 자라야겠네요. 이대로 3개 묻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무 같은데 이렇게 잠이 나와있네. 네, 옆에 여기도 가꾸도 있고. 아, 여기도 가꾸짜리 하나 또 있네. 이거는 3개 그냥 여기다 묻어놓고 맨날 이따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지금 캐기에는 너무 아깝네요. 위에는 뭐 참나무 밭이고요. 아, 옆으로 지나가다 봤는데, 아, 어쨌든 예쁘네요. 세 개, 아, 이렇게 놨네요. 네, 가꾸자리하고, 가꾸자리 뭐 분화만 하죠. 뭐. 네, 요 주변을 한번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볼게요. 아, 오늘 하루 다니면서, 아, 정말, 아, 뭐 꽃송이 버섯이 좀 나왔는지 한번 돌아봤는데, 아, 꽃송이 버섯은 아직 이러네요. 네, 비가 오고 한 20일 이후가 돼야, 아, 좀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 보이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주말에 비가 얼마나 올려나 모르겠지만은, 비가 오고 나면은 조금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너무 가무네요. 비가 한 2-3일 정도 와야 꽃송이 버섯도 많이 올라오는데, 아직은 조금 이르고요. 아,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번 주말에 비 오고 나면은 다음 주 정도면은 꽃송이 버섯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오늘 뭐 다니면서 산삼도 어린 산삼 몇 개 만났고요. 꽃송이 버섯 채취한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예, 오늘 하루 다니면서 꽝 사냥했지만 아무튼 꽃송이 버섯은 하나 채취할 만한 거 하나 만났고요. 그걸로 그냥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사냥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약초에 대한 소식 올려드릴 거고요. 산삼 보관 가방 그거 산삼 가방 그 요즘에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밀려서 그거 작업하느라 사냥을 못했고요. 뭐 이제 여유가 되면은 또 자주 사냥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약초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